이게 말이 되나요? 주변에 세 명이 몰려들었음에도 결국 잡는 건 역시 김하성입니다. 굉장하다는 말 외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같은 팀 동료가 수비할 틈도 없이 매끄럽게 끊어내버렸네요. 김하성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상을 펼치며 샌디에이고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공수 좋은 모습을 보인 김하성 선수의 오늘 경기, 그리고 이에 대한 해외 반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다시금 질주를 선보였습니다. 4경기 만에 안타를 올린 김하성 선수, 그리고 그가 오늘 보여준 수비 플레이에 미국 현지 반응이 뜨겁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한국 시간 29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원정 경기를 펼쳤는데요. 그는 이날도 1번 타자 및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샌디에이고 타선은 김하성 선수부터,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토미 현수 에드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대표팀의 키스톤 콤비 김하성 선수와 에드먼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각각 유격수와 2루수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데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팀 사정에 따라 주 포지션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유격수에서 2루수로, 에드먼은 2루수에서 중견수로 수비를 이동했는데요. 포지션을 옮겼지만 여전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코리안 키스톤 콤비는 공교롭게도 같은 1번 타자에 배치되어 리드오프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첫 타석부터 안타를 장식했습니다. 1회 리드오프로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 선수는 웨일라이트의 초구 84.8마일짜리 바깥쪽 높은 직구를 타격해 2루수 키를 살짝 넘기는 중견수 앞 안타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는 지난 24일 이후 4경기 만에 터져나온 김하성 선수의 안타였습니다. 1루에 안착한 김하성 선수는 웨일라이트의 신경을 건들며 틈을 노렸습니다. 소토의 타석에서 2구를 던진 이후 웨일라이트는 2루 도루를 성큼성큼 준비하는 김하성 선수를 향해 견제하기도 했는데요. 김하성 선수의 출루 자체가 상대팀 선수들에게 있어서 얼마만큼의 위협으로 다가오는지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쉽게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소토가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마차도 역시 1루수 파울플라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어 타티스 주니어가 2루수 땅볼을 쳤고 여기서 김하성 선수가 2루 포스 아웃을 당하며 이닝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회 두 번째 타석에선 김하성 선수는 희생번트를 성공시켰는데요. 선두 타자 그리샴이 볼넷으로 출루한 이후 타석에 들어선 그는 웨일라이트의 초구 몸쪽 커터를 지켜봤습니다. 이어 2구 높은 커브에는 기습번트를 시도했습니다. 타구는 투수와 3루수 사이에 떨어졌고 선행주자 그리샴이 2루까지 도달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김하성 선수는 1루에서 아웃. 다만 이번에도 기회를 살리지 못한 샌디에이고였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희생번트로 만들어진 1사 2루에서 소토가 좌익수 뜬공, 마차도 역시 투수 땅볼로 물러나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4회 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수비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하성 선수에게 있어서 어려운 수비는 아니었지만 카메라의 흥미로운 상황이 포착된 것인데요. 상대 타자가 친 공이 내야 뜬공으로 처리됐을 무렵 그 자리에 무려 3명의 수비수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김하성 선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공은 김하성 선수의 글러브 안으로 빨려 들어갔는데요. 이 장면의 경기를 온라인으로 지켜보던 해외 야구 팬들은 도대체 김하성을 향한 팀의 신뢰가 어느 정도길래 팀조차 수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냐. 3명이 공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은 진짜 역대급이다. MLB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니 놀랍기만 하다. 라는 재미있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는 샌디에이고가 세인트루이스의 4-1 승리를 거두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로써 샌디에이고는 최근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시즌 타율은 종전 2할 7푼 4리를 유지했고 OPS는 0.804가 되었습니다. 한편 토미 현수 에드먼은 4타수 무안타 1삼진으로 침묵했고 2023 WBC 대표팀 키스톤 콤비의 리드오프 맞대결은 김하성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안타 소식과 함께 샌디에이고 구단으로부터 또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샌디에이고 구단이 주루 플레이 도중 자주 헬멧이 벗겨지는 김하성 선수를 위해 맞춤형 헬멧을 선물했다는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한국 시간 29일 공식 SNS를 통해 김하성 선수가 새로운 헬멧을 써보고 평가하는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헬멧이 벗겨진 채 전력 질주하는 모습은 올 시즌 김하성 선수를 대표하는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에 구단은 김하성 선수의 버블헤드 인형을 제작하며 특별히 헬멧 탈착이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며 그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유달리 김하성 선수의 헬멧이 잘 벗겨지는 이유는 두상 차이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김하성 선수는 한국인은 미국인과 머리 모양이 다른 것 같다.
클럽하우스와 창고에 있는 헬멧을 모두 써봤는데 내 머리에 딱 맞는 것이 없었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샌디에이고 구단이 직접 나서서 김하성 선수의 맞춤형 헬멧을 제작하기로 한 것인데요. 또한 주로 도중 헬멧이 벗겨지는 것은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잘된 일이었습니다. 현재는 샘플을 만들어 그의 평가를 받는 단계라는데요. 샌디에이고 구단이 올린 영상 속 김하성 선수는 샘플 헬멧을 두고 한국 헬멧보다 무겁다. 패딩은 조금 많은 것 같다. 고 품평했습니다. 김하성의 곁에 있던 매니 마차도는 헬멧이 잘 고정되냐? 고 묻고는 경기 중 안 떨어지도록 하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고 조언하며 그를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해외 야구 팬들은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의 가장 귀한 몸이신데 당연히 이 정도 대우는 해드려야지 않겠냐. 김하성만을 위한 맞춤 헬멧이라니. 김하성의 위상이 대단하다. 솔직히 안전 때문에 그의 맞춤형 헬멧이 제작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의 시그니처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하니 좀 아쉬운 감이 든다. 이제 뛸 때마다 날아가는 김하성의 헬멧을 볼 수 없는 거냐. 와 같은 가지각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김하성 선수의 경기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